제가 이전에 첨단 모텔 청소 브이로그를 찍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도움을 주셨던 건물 관리 플랫폼 디오웰에서 제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또 빠지면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좋은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특기를 살려서 천안 사랑의 집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건지 다 났을 건데 왔나? 받은 작업복은 바람만 이제 받았습니다. 이따 마지막입니다. 아, 피나는. 아, 저 집에 갈게요. 마지막이. 제 쪽끼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봉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오늘 사람 진짜 많이 모였네요. 네, 오늘 여기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여기가 2층 건물인가요? 좀 2층 건물이고요. 이제 아래쪽에는 여기 이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고 2층은 식당하고 저희 오늘 여기 할 거예요. 여기가? 팀장님이랑 저랑. 네, 그렇죠. 여기. 카메라 갖고 올게요. 내려. 덥겠다. 네, 아니 오늘 추울 줄 알았더니. 저도 예, 일부러 못 입었는데. 와, 좋겠다 오늘. 어, 팀장님. 어, 예, 죄송해요. 카메라를 지금 촬영 두 번째 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카메라 앵글도 못 잡으시고 그러시면 저 답답해요. 네, 진짜로. 네. 이거 허리로 조금 풀어줘요. 네, 빙글 제가 도는 게 아니라 허리 같은 게 돌리는. 네, 네. 소리 났어요. 그러니까. 어, 북한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저 고소공포증이. 여기도 무서우세요? 거의 침대 높인데. 당연하죠. 잘 때면 긴장하실 겁니다. 오, 안에 먼지가 있긴 하네요. 있긴 하죠. 네. 스마일드 아티샷. 안에 보시면 먼지가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먼지가 보이고 여기 안에 거미줄까지도 있어요. 이거를 오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깨끗이죠? 네. 아, 여기가 이렇게 곰팡이가 쓰려져 있어요. 가장 많이 먼지가 쌓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일단 프리필터 쪽에 제일 많이 쌓여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제 여기 날개 지금 보시면 원래 흰색인데 꼬뭇꼬뭇하게 보이시죠? 여기랑 스티로폼 안쪽. 스티로폼까지도 거기 쌓여요? 곰팡이가? 예, 곰팡이가 이제 번식을 하죠. 이렇게 먼지랑 같이 달라붙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생긴 게 이제 드레인 물받이 판인데 이제 알겠습니다. 요거 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드레인. 아까 말씀드린. 바삭바삭한데요? 아, 쿠키 같아요. 내가 만든 쿠키. 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양 작업. 보양 작업. 친구도 있네. 어? 벌레 진짜 무서워해서. 죽었어. 제가 밟은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진짜 죄송한데 벌레를 못 잡아요. 밟았네 누가? 아! 누가 밟았을까? 뭐라 해야 돼? 이게 딱. 일찍 쏘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틀어서 들어가면 나중에 여기 야마가 나거든요. 네. 야마가 뭐예요? 야마가 이제 마모난다는 뜻인데. 마모요? 마모. 마모? 여기 이제 홈이 마모가 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약간. 일본 사람이에요? 네, 잔재입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봉 싸야겠다고 기분이 드는데. 여자가 필통하고 처음 봤어. 뿌듯합니다. 뿌듯하다, 뿌듯해. 여기 한번 많이 괜찮아요. 네. 네. 아침마당처럼 여기 옆에다가 꽃을 해놓고 할게요. 아침마당. 아침마당. 오늘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사랑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고요. 네. 자립을 목표로 하는데 사회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외곽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 시설뿐만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많이 찾아봐 주시고 관심과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잘해주셨어요. 준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오기만 해, 오기만 와라. 내가 언제든지. 진짜 꽃입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여기도 직원분들께서 다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청소가 진행 중입니다. 영양사님이라고 가위라고. 잘 먹겠습니다. 정깡 정깡 정. 거기 또 계속 들어왔거든요, 다시. 미리 얘기하고. 제가 소품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미리 계약서 할 때. 아, 팀장님, 왜 제 앞에서 왜 제 영상 보세요? 그런 거 어떡해요? 아, 또 헬스, 이거 왜 붙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라리. 이거 드리컬. 드리컬. 워낙 건별로. 끝장. 부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잘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봤다고? 네, 반 프로입니다, 프로. 와, 실물이 더 이쁩니다. 이야. 네, 맨 이 정도면 뭐 그냥 기계 아니세요? 식사하시고 뭐 할 일 뭐 있어요? 대표님 인어공주세요? 아까 처음에 앉아 계시지 왜? 되게 수직적인 구조이네요. 아, 야. 야, 여기서 했네, 여기서. 커피차 느낌인데, 커피차 느낌? 제가 커피차 준비되어 있나요, 대표님? 함께 해요, 따뜻한 마음. 대표님. 여기 펴주세요. 저, 너무 쑥스러워가, 지금.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화이팅!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짤로 쓰면 되겠다. 네. 화이팅. 네. 하이파이. 들어가 보세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뵐지도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대표님 또 언제도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거 내가 얼마나 그 쑥스러워. 아유, 정말.